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창원지점의 황지원 PB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지원 PB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짚고 가고 싶은 이슈는 바로 원전 관련주입니다. 친환경 사회로 가기 위해 원전을 중단했지만 대표적인 친환경 사회를 추구하는 국가인 유럽에서 탈원전 이후 각종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프랑스, 영국 등 원전 재개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에 결국 최소한의 원자력 발전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다시 한번 관련 종목을 주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전 관련주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두산중공업, 우진보선파텍, 일진파워, 티플렉스 등이 있고요. 주식시장에는 신선한 종목이 주목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오늘의 탑픽으로 설명드리고 추후 다른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쳐보려 합니다. 먼저 티플렉스는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원전 핵심 밸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밸브용 스테인리스 환봉 등 원전의 핵심 장치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부품을 생산 중인데요. 티플렉스가 핵심 밸브를 공급하면 고객사가 최종 가공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를 월 50톤가량 생산하여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게 공급 중이고 특히 티플렉스는 스테인리스 우판 사업 등 LNG는 물론 조선 선박과 반도체 등에도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니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도 있을 전망이고 관련 테마들이 붙드는 추가 상승 랠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9년 만에 최대 매출 기록 및 30년 이상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늘어나는 주문량을 위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생산설비 증설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탑픽이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원전 관련 종목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 관련주로 다른 설명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진은 원전용 개체기의 교체용 예비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신한울 1, 2, 5기로부터 주요 개체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전기 공급 제어 장치 및 철탑철 구조물을 주력 생산하는 기업인데 발전소, 변전소, 송배장, 기자재 등 전력 사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일진파워는 일반 전기공사업체로 신재생 관련 기기 제작과 시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전 관련주는 꼭 관심 종목에 추가해두시고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전 관련주인 티플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